나는 내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 내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 아이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특히 어머님. 자기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의 의논이 안 되고 그러나 아이는 독특한 성향의 모습으로 아이들과 문제가 많고 학교 생활이 힘들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못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나타냅니다. 부모가 보시는 모습과 아이의 학교에서 모습이 차이가 크게 나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